우리 밀 콩 영농조합은 2사 6인으로 출자금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예, 우리 저 대표 이사로는 우리 최만식 우리 대표가 맡고 있고요. 제일 젊습니다. 예, 제일 젊고 이거를 하게 된 취지와 동기는 저희가 그 이 상인협회에서 출발을 해서 저희가 국산밀 특화거리를 한번 좀 만들어 보자. 우리 들어다 보면 할머니 칼국수도 많잖아요. 예, 많은데 다 수입밀 아닙니까? 근데 간간히 보시면 우리밀 칼국수 집들이 종종 눈에 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타 지역과 좀 차별화된 음식 한번 먹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밀 특화거리를 만드는 과정에 예, 저희가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우리밀 가공 명공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은 연간 한 40톤에서 50톤 정도 밀가루로 소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이 우리밀 이 분말가루를 이용해서 진짜 프리미엄급으로 면을 만들려고 이제 하다가 한번 좀 건강을 한번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TV들 말 보시다 보면 고혈압, 당뇨, 다이어트,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특효라는 이 보리 새싹이 뭐 방송사든 종편 채널에도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진짜 한번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밀 영농조합 브랜드를 걸고 한번 해보자. 아실 분은 계시겠지만 제가 한 30년 동안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칼국수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회장님이랑 저희 상인은 회장님이셨는데 의기투합을 해서 여기 대부도가 칼국수가 워낙 유명하니까 칼국수 대부 우리밀 특화거리를 좀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로 가지고 처음 시작한 게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에서 초청을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경기도가 저희한테 자문을 의뢰를 해가지고 직접 가서 간담회도 했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밀이 저희가 심어진 겁니다. 대부도에 밀이 최초로 심어져가지고 경기도는 이제 경기밀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경기도에서도 전체적으로 밀이 심어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대부도가 시범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여기서 유념하실 건 새싹이 왜 새싹이 좋다는 거 밀뿐만 아니라 새싹 뭐 비빔밥 뭐 이런 새싹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좋고 하는데 새싹이 단점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좀 단점이 있는데 거기에 소금을 약간씩 넣어서 드시면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고요. 지금 저희가 체험할 거는 이제 보리입니다. 지금은 보리를 저희가 오늘은 보리를 준비하고 보리를 심었어요. 왜냐면 밀도 좋지만 대중적인 건 지금 아직은 보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밀하고 보리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보리를 저희가 이제 체험을 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심는 방법도 똑같고 키우는 방법도 똑같은데 자라는 과정에서 밀하고 보리는 차이가 있어요. 보리는 잎사귀가 넓습니다. 넓고 연한 초록, 연녹색을 띕니다. 연녹색을 띄는데 밀은 자랐는데 밀이 그 잎사귀가 얇아요. 얇으면서 거칩니다. 거칠어 올라가고 짙은 녹색을 띕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수입밀과 같이 단백질 함량의 수입밀은 13%, 15%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금강밀 같은 건 12% 정도 들어있어요. 네, 근데 그 글루텐 성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밀은 드시면 소화가 잘 되냐? 글루텐 성분이 그만큼 있는데 글루텐 성분 자체가 달라요.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밀 같은 경우는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경고제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대충 저희가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했고 지금 이제 들어가셔서 간단합니다. 그냥 밀 보리 흙 깔고 보리 파종하고 그냥 위에다가 덮는 그런 적이고요. 일단 그 씌운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저 한 판씩 다 잘라가지고 가져가 저 집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엿질금들 한번 시골에서 한번 내셔 보셨을 거예요. 하루 물에다가 푹 담그고 끄집어 내놓으세요. 끄집어 내놓으면 얘들이 시간이 지나면 대가리를 조금 내밉니다. 이렇게. 예. 머리를 내밀어요. 머리를 내밀면 저 이거 모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뿌리세요.
좀 들어줘 볼래요? 조금 들어줘 볼래요?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10집 정도만 할까요? 4집 정도만 보충하고요. 지금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전문가 그래도 얘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면 우리가 다 보여요. 보여도 적극 보면은 물을 사서 뭐 하신다 그래요? 직접 심으려고. 어디다가? 아, 지금 못 가네. 그럼 이거 뿌려놓고 살살살 눌러도 되겠죠? 너무 촘촘하게 심은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눌러도 돼. 이게, 이 흙이, 이게 나무. 촘촘하게 나무 두겠는데, 상태라고. 예, 사정에서 상태. 이게 시중에 요거는 적었죠? 천천히 이런 흙만 있어야 다른 흙으로는 안 돼요? 반죽은 저 다 못 들어가시고 안 먹어. 장 식물이 참 독성이 없는 흙에서는 다 자라요. 그냥 가지고 나중에 요거로 드시기가 처음 드실 때는 조금 매스껍습니다. 이게 드시는 분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시음 하시고 하는 거라 그냥 싼 노그로트를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드시기 편하게 그냥 녹즙으로 드시면 약간 그 처음 드시는 분들은 조금 매스껍을 수 있으니까 제 가정에서도 드실 때 요구르트 좋은 요구르트나 아니면 과일이나 파인애플이 가장 좋다 하더라고요. 그 연구자들이 보니까 파인애플 성분이 이 밀이랑 같이 만나면 효능이 더 업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돌려볼게요. 인생 맛이에요. 약간 쌉싸름할 겁니다. 네. 예. 살고요? 수경재배 같은 수경재배 하셔도 돼요. 예. 수경재배 하셔도 되는데 자라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리고 잘못하시면 뿌리가 썩습니다. 뿌리에 곰팡이가 서거나. 네. 저희 앞으로는 이 대부도에서 나는 모든 이제 우리밀을 사용한 면은 이 밀싹이 들어갈 거예요. 밀싹즙이 들어가서 프리미엄 이제 면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부작용 없냐고 먹어요. 그러니까 드시는 거 부작용이 아니라 호전 반응이라고 해서 매스껍고 좀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 예. 더 갈아서 드릴까요? 좀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있어요? 네, 좀 더 갈게요. 약했어. 괜찮대 나는. 이게가 이거 우리도 있는데 바람 먹는다. 이쪽. 집에서 이걸 가르치면 해야 돼. 이거 귀한 거 하나 귀한 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나는 맛있어. 난 초대 입맛이라. 어쩔지 고민해. 자 이제 요거 살짝씩 넣으세요. 소금은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집에서는 가정에서 하실 때 소금을 약간씩 넣으세요. 면에 간이 돼야지 오히려 더 맛이 있어요. 자 이 소금은 참고로 대구도에서 나는 동주염전산 소금입니다. 동주염전은 세계 3대 소금에 속합니다. 전국이 아닌 세계 3대 소금에 속하는 게 동주염전 소금입니다. 다 넣으셨어요? 어느 정도, 아니요, 완전 반죽하지 마시고, 자, 밀싹즙을 넣을 거예요. 보리싹즙 넣을 거예요. 살짝. 자, 식용유도 지금 이제 보리싹 넣으면서 넣을 거예요. 식용유는 왜 넣으시냐면, 제가 넣어드렸어야 했는데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욕심껏 넣으시면 안 돼요. 지러져요. 아이고. 또 많이 넣으시면, 욕심껏 많이 넣으시면, 이거 식용유는 손에 잘 달라붙지 말라고. 반죽이 약간 좀 더 해야 되나? 예? 아, 기름을 얼마나 넣으셨어요? 기름은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숙성하셔도 되고요. 숙성하시려면 24시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숙성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너무 많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반으로 뚝 자르세요. 반으로 뚝 자르셔서
두판을 만듭니다. 두판을. 예. 두판을 만듭니다. 전분을 좀 충분히 뿌리세요. 바닥에다 전분을 충분히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쑥쑥 밀어서. 예, 예. 어째 한 장 드릴게요. 전분을 골고루 너무 두껍게 하지 말고 골고루 뿌리세요. 얇게 얇게 전분을. 우리 여사님은 전분을 너무 많이 넣으셔서 그 안 밀려요. 전분 제가 아까 이 옥수수 전분은 수분을 빨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께는 어느 정도예요? 예. 두께 드시고 싶은 만큼 굵어도 되고요. 그 정도 조금만 더. 왜냐면 여기서 얇게 필 겁니다. 지금 얇게 필 거니까 예 어느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두 개를 만드세요. 두 개를. 사실은 저희가 아이들 초등학생 기준으로 15명인데 성인 15명이더라. 냉간이 있습니다. 냉간 갖다 주세요. 거기는 펼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들은 안 하신 분들인가요? 다시 할 수 있다고? 네. 자, 어디 가셨다고? 네. 아니요. 왔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예. 다음까지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아, 밑으로 같이 빼셔. 아, 혼자 하시기 힘들어 같이 하셔야 되는데. 같이 해야죠. 자, 같이 해. 자, 왜냐면 뿌리셔야지. 안 그러면 다 달라붙어요.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안산. 안산 어디요? 이동이요. 네? 이동. 이동이요. 오늘 우리님을 체험하고 계시는데 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잘 왔어요. 그러세요? 네네. 아유 진짜. 지금은 못해. 보내서 다시 돌고 싶어. 하기 접어 접어. 어디 가냐? 아니 이따가 넣어야지. 이게 지금 지르니까. 지르가 아까 그랬잖아. 지르. 밀가루는 흡수하는데 저것까지 녹말은 흡수가 아마 저기 땡 저기 지를 때 저쪽에 있어요. 납치만 끼셨어요? 네. 자 그대로 그 볼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볼 하나씩 가져오세요. 네. 밀가루 드립니다. 어디 갔냐? 물도 줘요. 여기 드릴게요. 어머나 안 들어갔어요. 네? 저 앞에 있는 게 저 밑걸 아니에요. 전분입니다. 전분. 이번 팀들은 많이 드릴게요. 많이. 많이 드릴게요. 다 됐어요? 좀 젖어봐요. 밑가루. 뭘 그렇게 많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실까? 다 드시기도 힘들면서. 이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이쪽으로 좀 봐주세요. 지르실까?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기 체험 오셨잖아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안산 초지동역. 초지동역? 예. 오늘 오징어 체험하니까 어떠세요? 아, 처음 해보는 거라 너무 재밌고. 재밌네, 재밌어요. 미래에 대해서 다시 또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기존하다는 거. 한번 4개 봐주세요. 오늘 집적 때 반죽도 하고, 담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집에 가서 맛있게 끓여 먹어야죠. 아, 그러세요? 예. 두 개 끊겼어요. 볼까요, 우리 친구? 조금 남아요. 자, 예, 좀 더 드세요. 예. 고기는 집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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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많아요. 아, 반죽 처음 해보죠. 어디서 오셨어요? 아, 해봤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동에서. 이동이. 네? 이동? 이거 엄마와 같이 왔어요? 잡아다니는 힘이 생기네요.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 이거. 재밌어요? 해보니까 어때요? 네? 좋아요. 나 한국 숯불에 먹을 거예요. 네. 집에 갔어? 먹을까요? 쑥스러워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네, 그치. 요거 하나 이름만 잡았거든요. 그거 주문해 볼 거.